다들 아시겠지만 비시즌은 체력 운동의 기간이라서 살 많이 빼고 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. 일단 선배 눈치 안 봐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선배 눈치 볼 선배가 없으니까 그게 제일 좋고, 그러니까 또 눈치를 안 보게 되니까 또 그만큼 책임감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. 근데 저를 또 보고 또 물을 흘릴 수 있으니까 제가 또 그러지 않기 위해서 또 그런 부분을 조심하고 있어요. 93 라인, 저보다 한 살 어린 저 성우 창진이, 희원이가 가장 좀 어쨌든 저랑 가까우니까 말을 좀 안 듣긴 하는데 그래도 잘 챙겨줘요. 저 잘 챙겨줘요. 제가 혼자니까. 잘 듣는 후배는 선웅이죠. 선웅이가 저 이제 배고프면은 뭐 물도 갖다 주고, 네. 저 뭐 잘 있나 생사 확인도 좀 해주고, 뭐 같이 게임도 해주고. 그래, 너무너무. 지금 많이 좋아져서요. 아마 다음 주쯤에 복귀 예정이라서, 네, 다음 주쯤이면 아마 다시 뵐 수 있지 않을까,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딱히 막 메뉴 정하진 않았는데 밥이 너무 잘 나와서, 그 갔을 때는 이제 지정을 해놓고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머님들이 밥 같은 거를 너무 잘 해주셔서 딱 정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팬분 자녀분께서 만들어주셨어요. 네, 손목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, 네, 이렇게 직접 수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감독님이 오셔가지고, 감독님이 오셔 첫 회잖아요. 그래서 몸을 만드는데 굉장히 주력하고 있습니다. 아, 작년에 이제 부상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, 시즌 후반에. 그래서 이번에는 좀 부상 없게 시즌 치를 수 있도록 몸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소닉붐은 호흡은 딱히 걱정 안 합니다. 왜냐면 선수들끼리의 사이가 너무 좋아요. 선수 간의 사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만 잘하면 돼요. 애들이 다 너무 잘해주고 다 잘하는 선수들이어가지고, 아, 저만 좀 잘하면은 호흡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런 말 진짜. 그 마음이 없는 소리예요. 제가 알아요. 진짜. 그거 내가 마음이 없는 소린 거 아는데, 그래도 일단은 그렇게 좋게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, 뭐 잘 먹는 거 없습니다. 뭐 영양제 잘 챙겨 먹고 잠 잘 자고 그러고 있습니다. 이번 시즌은 뭐 매년 그렇지만 시즌 들어가기 전 항상 기대되는 것 같아요. 모든 팀이 다들 기대하고 시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시즌은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요. 또 아무래도 훈이도 돌아오고 하니까 저 KT가 진짜 완전체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, 다른 팀들 멤버가 너무 좋아요. 근데 저 빼고는 저희 KT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시즌 꼭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21개월 동안 그래도 좀 농구랑 좀 멀어져 있다가 지금 합류한 지 그래도 좀 됐는데 아직까지는 적응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적응하려고 노력 중이에요. 아, 저 ISTP요. 딱히 도움되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. 아, 이따 계속 해라. 잘했잖아. 네, 아직은 없어요. 팀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뭐 똑같죠. 뭐 일단 한 달은 엄청 놀았고요. 그 다음 한 달은 좀 빡세게 운동해가지고 비시즌 준비하려고 몸 만들고 있었습니다. 여행도 가고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좋은 것도 많이 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정규 시즌에는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폭발력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너무 많아요, 질문이. 질문 너무 많아요. 일단 성군이 형이나 찬호 형이랑, 예, 근데 찬호 형도 뭐 부상 때문에 지금 쉬고 있고, 성군이 형도 국가대표 차출돼가지고 같이 운동을 한 번도 못했는데 제가 형들한테 맞춰야죠. 형들이 워낙 잘하는 형들이라 제가 형들한테 맞춰야 될 것 같아요. 시즌에는 뭐 운동만 계속 해가지고 지금 체력 훈련 끝내고 거의 이제 전술 훈련 들어갔는데, 저희 팀이 지금 빅맨이 없다 보니까 좀 연습 게임 때 많이 힘들고 그러는데 지금 형들하고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최진광 선수 방 혼자 쓰시는데 외롭진 않으신지, 양홍석 선수가 보고 싶진 않으신지, 네, 그냥 답변하면 되나요? 네, 혹시 이게 사실 팬분이 보내주신 게 아니거든요? 홍석이가 보냈나요? 홍석이는 뭐 외롭긴 한데 사실 막 홍석이랑 항상 매일 영상통화 하거든요, 거의. 오늘 점심 먹고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홍석이 보고 싶은데 매일 전화하고 영상통화하고 서로 안부 이렇게 하고 응원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. 네, 보고 싶습니다, 홍석이. 홍석아, 너 요즘 연습 경기 한 거 잘한 것만 편집해서 보내주고 있는데 보기 좋고 몸도 좋아 보이고 잘 챙겨 먹고 다치지 말고 시즌 때 보자. 화이팅!